톰 브라운 갤럭시 버즈 IT보이 에디션이 완성됐고요. 똥손이야 똥손. 안녕하십니까. IT가 보이는 IT보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촬영할 영상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도구들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갤럭시 버즈 톰 브라운 에디션이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중고나라나 이런 데 가면 있긴 하겠지만 세트 상품에다가 한정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파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버즈 제품으로 한번 이런 라카나 네임펜, 화이트 수정펜 등을 이용해서 예쁘게 색칠을 해줘서 이렇게 버즈를 톰 브라운 에디션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도구들로 성공을 할지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진 않긴 하는데요,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생각돼서 무작정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버즈 자체가 까만색이기 때문에 버즈 톰 브라운 에디션처럼 이렇게 바탕화면을 은색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따로 색칠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금속에 쓰는 제품이긴 한데 프라이머를 뿌려가지고 라카 사용하기 전에 배경 으로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라카 중에서도 연회색 라카를 사용해서 톰 브라운 버즈 플러스와 같은 은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그 톰 브라운 에디션 색깔과 맞을지는 그것조차도 아직 확신이 서진 않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라카나 이런 스프레이를 뿌리다 보니 창문을 열고 해야 해서 다소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카칠을 하기에 앞서 케이스에 때가 많이 타고 오염된 것 같으니까 이 알코올 솜을 이용해서 한번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리다 보면 내부에도 색이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 있는 버즈 본체 자체는 빼고 여기 안에다가 화장지나 솜 같은 걸 넣어서 이 안에까지는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어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휴지를 좀 잘게 쪼개가지고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완벽하게 보호는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색깔이 찬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전극이 닿는 부분은 보호가 되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호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걱정이 되긴 한데요, 아무래도 충전 단자가 있다 보니까 충전 단자 쪽에도 휴지를 채워 넣었고요. 그러면 우선은 프라이머를 도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회색 라카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고요, 라카 프라이머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흔들어 주고요.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투명한 건 줄 알았는데 약간 색깔이 있는 거였네요. 윗부분을 먼저 뿌리고 아랫부분을 나눠서 한번 이렇게 뿌려야 되겠네요. 어우, 환기를 좀... 일단은 상단 부분은 뿌렸고요. USB 선풍기를 이용해서 얼른 말려주도록 하고 저는 환기를 좀 더 시키고 오겠습니다. 네, 손가락에 뭐가 묻어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 정도면 다 말린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뒤집어서 뒷면도 전체적으로 다 조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ake it, shake it. 네, 아랫면도 골고루 다 뿌려줬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프라이머를 말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손가락으로 만져볼게요. 아직은 묻어나는 것도 없고 마르긴 한 것 같습니다. 안에도 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행히 안에는 한 이 부분만 들어가고 괜찮아요. 앞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선 프라이머를 다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 울퉁불퉁한 면이 있긴 하지만 처음이라서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고, 일단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회색 라카를 칠하면 어떤 색이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다음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 라카라고 저렴하게 구매한 건데 색깔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흔들어 주겠습니다. 쉐키. 조금 색깔이 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색깔이 나올 것 같아서 처음 하는 것 치고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바닥면하고 옆면을 좀 뿌려놨고요. 회색 낙타도 말려준 다음에 돌려서 윗부분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다 마른 것 같은데요. 한번 손으로 만져볼게요. 아직 약간 끈적거리는 건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색깔이 밝은 것 같고 무광이기보다는 유광이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한 것 치고는 색깔이 뭉치거나 뭐 이런 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상단 뚜껑 부분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뭉쳐가지고 더 안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윗부분도 충분히 잘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마른 것 같긴 한데요. 바닥면에 좀 다시 오염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한번 닦아보고 아까 그 종이를 받쳐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이에서 이게 좀 묻어나온 것 같은데 뚜껑 부분은 약간 울퉁불퉁하긴 해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면 좀 색깔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의 흡사한 색깔이고요. 바닥면이 조금 종이가 붓고 그래가지고 오염됐기 때문에 살짝 더 칠해준 다음에 상단도 좀 그렇긴 한데 내부는 보시면 아 이번에는 좀 오염됐네요. 내부가 좀 오염이 됐는데요. 마른 것 같진 않으니까 얼른 물티슈로 좀 닦아주고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었네요. 아이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이고 완전히 깨끗해질 순 없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닫아가지고 옆면하고 여기 밑면을 다시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깨끗한 종이를 깔아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뭉치지 않게 조금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색을 마무리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도색은 처음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다시 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찍히는 것도 많고 벗겨진 것도 많기는 한데 이 옆면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일단은 여기서 또 낙하칠을 하면은 더 부자연스러워지고 이상해질 것 같아서 상단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도색은 이 정도로 마무리로 하고 뭐 내부도 조금 묻긴 했지만 이 정도는 뭐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뒷면에 배터리 부분도 뭐 좀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는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쁘게 짠 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톰 브라운 버전의 이 띠 모양 있잖아요. 삼색 라인 모양을 그려줄 텐데 우선은 캘리그라피에 사용하는 붓펜이고 이거는 빨간색 네임펜 그리고 하얀 수정액도 있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아준 다음에 그 부분만 색칠을 하도록 할 겁니다. 남색 있고 하얀색 있고 빨간색 있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할 거고요. 일단은 하얀색이 가운데 있으니까 크기를 갤럭시 퍼즐 크게 딱 맞춰가지고 여기서 화면을 보면서 하얀색 부분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마스킹 테이프로 구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아휴 왼손잡이라서 또 가위질이 아휴 한쪽 부분은 했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스킹 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하얀색으로 우선 덧씌워 줄 거고요. 수정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액이라도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하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뭉치지 않게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선풍기를 이용해서 얼른 굳혀주도록 할게요. 잘 말라가고 있긴 한데 이렇게 울퉁불퉁해져가지고 똥손인가봐요. 정말 똥손이야 똥손. 일단은 나머지 색깔도 칠하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 정도면 다 마른 것 같은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깔끔하게 잘 됐어요. 자 반대쪽도 와우. Wow.
아직은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직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빨간색과 남색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색을 먼저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트 부분을 좀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남색을 칠할 영역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잡았고요. 이제 이 부분에다가 캘리그라피용 남색 펜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펜 형식으로 된 거라서 아까 화이트보다는 조금 그리기 편할 것 같은데 네임펜 중에도 이런 남색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혼합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네임펜으로 색칠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남색을 칠해서 이렇게 색을 채우긴 했는데 좀 예쁜 것 같진 않네요. 아주 손꾸락이 난리예요, 난리.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쪽 편에도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지요? 좀 허접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티 안 나죠? 빈 부분을 좀 색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 해주니까 뭐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나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다시 마스킹을 해서 빨간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기를 덧대가지고 빨간색의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마스킹에 맞췄는데요. 한번 빨간색을 덧칠해 볼게요. 수성산 펜을 덧대니까 이 정도로 진해졌는데요. 투명 매니큐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놈의 부끄러움이 뭔지. 빨간색이 생각보다 진하고 예쁘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마스킹 테이프를 벗기면 삼선 효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두둥. 짜잔.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것 같지 않나요? 실물 사진하고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똑같지 않나요? 좀 허접하긴 하지만 이 빨간색과 하얀색, 파란색의 3색의 조합, 톰 브라운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톰 브라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쪽에 이 하얀 테두리도 완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와 같은 방식이니까 바깥쪽 하얀 테두리는 얼른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도 떼서 최종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탁! 따라란 다던 아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버즈의 톰 브라운 에디션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런 작업을 처음 해보는 터라 도색도 많이 벗겨지고 뭐 울퉁불퉁한 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바닥면은 이러하고 여기는 도색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요. 톰 브라운 갤럭시 버즈 IT보이 에디션이 완성됐고요. 멀리서 보면 그냥 뭐 볼만은 합니다. 그래도 케이스도 열리고요. 버즈를 집어넣으면 완성됐습니다. 버즈에도 3색의 모양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차마 이게 고장날까봐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이모저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케이스네요.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예쁘고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본 거니까요. 그래도 제 노력이 들어가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저의 갤럭시 버즈를 톰 브라운 에디션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티 보이.